송내 공원의 도롱뇽, 75번째 영상입니다. 우선 이전 영상들을 보십시오. 특히 사냥감 쟁탈전을 다룬 47번째 영상을 보십시오. 얼핏 보면 두 도롱뇽 유생이 키스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도롱뇽 유생이 다른 도롱뇽 유생을 물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냥감 쟁탈전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다만 사냥감 쟁탈전을 개시한 도롱뇽 유생이 그것을 사냥감 쟁탈전으로 인지했는지 여부를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도롱뇽 유생과 올챙이가 합체된 것을 사냥감으로 인지하고 그냥 사냥을 시도했는지도 모릅니다. 애초에 올챙이 사냥에 성공한 도롱뇽 유생이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올챙이의 꼬리 쪽을 물고 있던 도롱뇽 유생이 포기해서 올챙이의 머리 쪽을 물고 있던 도롱뇽 유생이 사냥감 쟁탈전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4분 정도 후에 도롱뇽 유생이 올챙이를 뱉어버립니다. 제가 본 것만 해도 28분 동안이나 사냥감 쟁탈전을 벌였습니다. 올챙이를 뱉어낼 당시에는 올챙이가 죽은 상태여서 삼키기가 그리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을 빼면서 사냥감 쟁탈전을 벌여서 확보한 올챙이를 왜 뱉어버렸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원본 영상들입니다. 첫 번째 영상 파일이 20초밖에 지속되지 않은 이유는 전북 부안군에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긴급 재난 문자가 왔기 때문입니다. 규모 4.8이나 되는 강진이라고 합니다.